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노태우야. 노태우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으로서 어린 친구들에겐 보통 사람 물태우듯 이미지에 전 땅크 100%만 잘 알려져 있는 정치계의 H2O인데 얼마 전 벌어진 대통령 경선 때문에 서거까지 완벽히 묻혀버린 마무리까지 노관심인 남자야. 그럼 원주 노짱 노태우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 노태우는 1932년 대구 출생으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노무현이 근본 노씨인 광주노씨라면 노태우는 중국 교환노씨로서 유비와 송권을 이어준 즉사형 커플맨이죠. 노숙의 자손인데 뿌리가 그래서 그런가 어린 시절 태우도 온화한 성품에 친구들 싸움 말리는 걸 잘 알고 우정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성장한 태우는 당연히 지력도 뛰어나 영남권 최고 명문 경북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도 탑10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성적 꼴찌는 육사를 추가 합격으로 입학한 육사 11기의 풍우나 문어대가리 전땅크였어. 어쩌다 보니 한 살 많은 전땅크랑 룸메가 된 태우는 시원하게 들러주는 땅크 뒤를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영혼의 투톱을 형성하며 육사 11기의 일진으로 거듭났는데 잠시 리그별 영혼의 투톱 계보를 알아보자면 방금 말한 군데스리가의 탱크와 태우부터 프리미어리그 케인과 손흥민, 세리아A의 델피에로 트레제게, 마지막으로 우리 K리그에는 감스트와 김병재가 대표적이야. 역시 포병재가 근본이지. 그렇게 소위를 인관한 태우는 영어를 잘해 육군정보학교 영어교관을 시작으로 육군방첩부대 정보과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을 지내며 폭풍성장을 하게 되는데 게다가 전당쿠와 함께 미국 특전사 유학 레인저스쿨도 다녀와 천류국의 전술, 심리전, 반란진압, 정보작전 등을 습득하며 넘사벽 엘리트 장교가 되어버렸어. 그러던 중 5.16 군사혁명이 터지고 전당쿠와 함께 박정희 왕의 총애도 받게 되며 더욱 승승장구해 나가는데 원래는 독고다이로 테이저건에서 킬링버스까지 올라온 부산진공 명가수 정상수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최고의 인맥군대 하나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어. 하나회는 박정희 왕사 후 12.12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권력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당연히 전땅크가 주인공에 제일 좋았겠지만 앞장서서 욕받지도 않은 바람에 머리가 다 벗겨지는 등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태우는 뒤에서 조용히 전땅크의 친구 추천을 받으며 장태환이 맡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관을 거쳐 근본보직인 보안사령관 후임으로까지 임명되며 확실한 2인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때 체포하러가 홍정필에게 선배로서 깍듯한 예우를 하며 2인자의 삶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홍정필은 머리 큰 테란놈의 벙커링을 조심하라고만 했다고 해. 그냥 위쪽에 하락해겠네요. 야 이거. 벙커 이럴 때마다 저그들이 항상 속으로 하는 말이 있죠. 벙커 사기! 오후화국이 펼쳐지고 태우는 군을 전역하며 내무부 장관, 체육부 장관, 88올림픽 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계로 입문하게 되는데 장관급이긴 했지만 너무 조폭같은 성격 때문에 자신의 후배들이었던 허트리오와 장세동에게 실세를 빼앗긴 1옵션 호소인이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시점에서는 그나마 노태우만한 1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후계자로 낙점되며 501법대로 체육관 선거 어게인을 하려 하였 6월 항쟁을 맞아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에 부딪히게 되며 졸지에 20세기 최고의 빅매치였던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과 구라없는 자연빵으로 붙게 되었는데 처음엔 이들에게 이길 자신이 없어서 전땅크 뒤에서 바지가랭이 잡고 응리응기만 외쳤다고 해. 그러자 땅크는 얌마 맨날 뒤에서 지지배같이 해지참만 처하니까 애들이 니 보고 물태우라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며 지도 초안한 직선제 선거를 하자 설득하였는데 태우는 그래 씨발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마찬가지라며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과 재갈대중의 사면, 언론의 자유보장 등 모두 8개 항을 제시하면서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와 민정당 총재에서도 모두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전당크는 우승참기로 이걸 못 이기는 척 다 받아주며 참기미 못했던 민주화를 노태우가 해냈다는 그림을 만들어내며 지지율이 떡상하게 되었어. 게다가 재갈대중을 풀어주자마자 삼김은 씨발 민주화 동지고 나발이고 서로
하루지가 대통령하겠다고 처음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적으로 표가 극렬하게 나뉘며 역대 가장 폭력적인 지지 유세가 펼쳐지는 공성전 퍼레이드가 유행이었어. 김영삼의 광주 화영식 쇼로 화려하게 막을 연 공성전은 대구의 제갈대 중 꿈떡마쇼 쇼를 거치며 더욱 거칠어지게 되었는데 하필 마지막으로 노태우가 광주에 도착하자 열기는 절정을 이루며 노태우의 연설 차량을 에워싸게 되는데 진짜 좆됐음을 감지한 민정당 의원과 노태우는 살기 위해 애국가를 찬송가처럼 부르며 비켜달라 호소하였지만 어림도 없지 뚝배기 깍두기 국물만 줄줄 흐르며 목숨만 겨우 건져 돌아오게 되었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국가를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아수라장 속에서 벌어진 13대 대선은 야권의 분열과 선거 막판 벌어진 칼기 폭발 사건 때문에 태후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또 태후의 당선 이후에는 단지 이런 외부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었어. 김영삼의 군정소음 시 김대중의 대중은 김대중 같은 신내나는 힘노잼 슬로건에 비해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라고 내건 그의 캠프 전략은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주었는데 그 당시 개인기하면 노태우의 성대모사 나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 유행어는 자신의 이미지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중에 부드럽게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대한민국 선거사의 길이 남을 명 슬로건이었어. 그렇게 6.5호국이 출범하자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태우가 말한 나를 코미디의 소재로 써도 된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은 방송에서 금지되어 있는 신사풍자 코미디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여성의 공직 진출을 적극 권장하며 진정한 행위의 남녀평등을 실현한 첫 대통령이었어. 게다가 50대부터 이어진 산업화의 결실을 맺는 시점이라 국민의 소득과 재산이 가장 많이 늘기도 하였는데 이때 마이카 시대라는 단어가 생겨나며 매출이 70%로 줄어든 게 아닌 국민의 70%가 본인은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다신 돌아올 수 없는 낭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어. 또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전국의 조폭들을 뿌리 뽑으며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의 삼합회 같이 깡패 새끼들이 양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치안 국가를 만들어내었는데 시임할 지금은 여경이 범죄자나 두고 첫 나라가 되었는데 개 열받지 않니? 그리고 미래를 보고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은 북방외교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외교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는데 이 때문에 압박을 받은 북한은 88올림픽을 흉내낸 평양학생축전을 무리하게 벌이다 가랑이가 찢어지며 태후 임기 내내 단 한 번의 도발도 하지 못하는 그지꼴이 되어버렸어. 마지막엔 3당 합당을 통한 역전극으로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하며 깔끔하게 커리어 끝나는 듯 하였으나 군사정권 종축으로 비자금 과 정치 공작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독일자 세게 박으며 잘못했다 하였지만 퇴임 후 처음으로 감옥을 가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다 5.18 특별법이 통과돼 친구인 전땅구와 함께 같이 콩밥 먹게 된 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인생 끝나나 하였지만 제갈대 중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에 영광검색어에 노태우 죽었나요? 가 제일 먼저일 정도로 쥐죽은듯 지내다 2021년 10월 오렌지병과 노안으로 인해 89세에 나이로 삶을 마감하시게 되었어. 유언에는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며 깊은 용서를 빈다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부 유족은 그를 조문하며 용서를 받아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당연히 그 단체는 용서해준 유족을 욕구이며 우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처럼 오늘은 원조노땅 노태우에 대해 알아봤는데 세상은 그를 무리라 칭하며 기억도 안 나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여기지만 누구처럼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민주화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갔기 때문과 또 그만큼 정치 걱정 안 하며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진정한 의미의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어줬기 때문 아닐까 생각하며 빨리 나라가 반드시 바로 서서 예림이 언니도 역캠할 수 있게 되는 보통 역캠의 시대가 오는 김치미 딱도는 상상을 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기 전 태우의 마지막 실제 육성을 들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절대로만 양 못한다. 아이 내가 뭐 어디 뭐 진짜 무리가.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